Alpha. Denis필름입니다. 오늘은 소니 FX3의 심화 리뷰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략 한 3주 정도를 써보고 정리한 후기이니 약간 주관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전 AF 테스트입니다. 소니의 오토포커스의 기술은 종선장에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소니 시네마라인 장비가 들어가는 현장에서 AF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놀라운 소니의 AF 기술력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X3 모니터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이나 자체를 터치만으로 트래킹 AF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트래킹 AF는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포커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F의 기술력으로 이른 촬영에 특화된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터치만으로 포커스를 이동시키고 유지하고 팔로우까지 가능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S 시네톤인데요. 제가 되게 심플하게 FX6와 FX9, FX3의 S 시네톤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FX9의 S 시네톤이 제가 볼 땐 가장 준수하고 좋지만 그에 비해 FX6나 FX3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현장에서 S 시네톤을 가지고 FX3와 FX9을 섞어서 촬영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S-Log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X3의 S-Log 촬영을 통해서 훨씬 더 넓은 15스타 플러스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입체감 있는 영상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Log 촬영은 후반에 보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촬영 기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촬영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요. 잘 공부하시고 배우셔서 S-Log3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상 퀄리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네, 소니 FX3의 4K 120프레임 레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K 120프레임 레이트에서 구현되는 오토포커스의 성능으로 안정적인 또 실수 없는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4K 60fps에서 600Mbps 그리고 422p의 하이 퀄리티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네, FX3는 가볍고 컴팩트해서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흔들리는 영상을 잡아주는 액티브 손떨림 방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반에 짐벌 수준으로 움직임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니 GM 렌즈 및 그리고 자이즈 공식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렌즈를 사용을 할 때 꼭 스테빌라이저를 끄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네, 그리고 FX3는 내장팬이 들어가 있어서 장시간 촬영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내장팬, 즉 액티브 쿨링 기능으로 이 예능 같은 장시간 촬영에도 끄떡없이 오랜 기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V마운트를 통해서 C타입으로 충전을 하면서 이 FX3를 대략 한 2주 가까이 촬영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전혀 촬영하는데 중간에 꺼짐 없이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24-70GM2 렌즈는 제가 70-200GM2 렌즈를 사용하면서 놀랐던 그 영상 촬영에 특화된 시네마틱한 질감이 굉장히 저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70mm에서 21cm라는 짧은 거리 초점 거리로 익스트림한 클로즈업도 가능하게 되어서 마치 이 렌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0mm 렌즈는 저의 거의 주력 렌즈인데요. 이 조리개 최대 개방 1.2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선예도와 이 시네마틱한 질감은 정말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소니 FX3는 이 탑핸들을 통해서 인풋 1번, 2번이 XLR 마이크 2개, 그리고 인풋 3번이 3.5핀 마이크 1개, 그리고 나머지 바디에서 인터널 렉 1개까지 해서 총 4개의 4채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시네마틱한 바디입니다. 저는 따로 커스텀 버튼 세팅은 하진 않지만 이 FX3의 플렉시블 노출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노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시블 노출은 조리개 셔터 ISO를 자동 노출로 정해서 현장에서 바뀌는 노출을 직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인데요. 노출에 대한 기준은 노출 보정에서 정하셔가지고 직관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FX3는 이미징 엣지라는 앱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보이는 아이패드 같은 이런 탭으로 원격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FX3는 FX6, FX9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바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지만 시네마틱한 FX3는 여러분들을 영화적 감성의 세계로 이끌어줄 입문용 바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총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